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그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중에 판사 주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한 번은 이 주디 판사, 여자 판사분인데 명판결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백인 여자와 흑인 부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강아지다, 자기에게다 주장을 합니다. 흑인 부부는 잃어버린 강아지라고 하고 또 백인 여자는 내가 길에서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증빙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적을 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 판사가 강아지를 데려와라 하고요. 조그만 하얀 강아지인데요. 데려오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강아지를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딱 내려놓자마자 그 비디오를 보니까 강아지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흑인 남자의 품에 탁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껴안고 이러고서 남자가 눈물을 막 줄줄 흘려요. 이렇게. 자, 그거를 보면서 그 판사가 저 강아지의 주인은 저 남자다. 아, 솔로몬의 판결이죠. 네. 물론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은요 최근에 잘해준 사람을 좀 이렇게 따르긴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강아지를 놓고 네 명이서 한번 이렇게 가끔씩 해요. 네 명이서 동시에 일로와 일로와 막 하면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좀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망설여요. 이렇게 뭐 어디로 갈까 막 망설이는데 이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주인에게로 확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법정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유명한 명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스토리를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지 않고서 모성의 심리만을 잘 이용해서 아기의 친모를 밝혀낸 이 솔로몬의 지혜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위치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두 여자가 왔는데 한 아기를 데려왔는데 뭐 한 여자는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내 아들이라고 또 다른 여자는 죽은 게 내 아들이고 산 게 내 아들이라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헷갈릴 거예요 아마. 도대체 뭐가 네 아들이고 누가 내 아들이냐 이게 막 헷갈리죠.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로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말도 안 되는 판결 같죠. 그런데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문맥상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너에게 주기로 원하느냐? 부와 수과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명 판결을 할 수, 왕으로서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그게 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건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면 다른 것도 함께 보너스로 주신다. 이게 벌써 솔로몬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 신적 지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오늘의 이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솔로몬 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 진실한 예배자였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였다. 또 신약의 바울이 뜨거운 전도자였다. 그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신앙에 그다지 큰 유익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그 명판결보다도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판결, 명판결의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정의를 구현했다. 이게 오늘
솔로몬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요, 사랑이나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칼같이 그냥 잘라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이걸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요즘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낸다는 좋은 뜻으로 이 쾌도난마가 사용이 돼서 시사 프로그램도 그런 제목의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원래 의미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에 북제를 창시한 고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족인데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북방 변경 지대에 있었던 이런 한족, 선비족입니다. 자, 그는 아들을 여러 두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만큼 지혜가 있고 얼만큼 재주가 있는지 한번 보리라. 누구를 좀만 키워줄까 한번 내가 보리라. 여러 아들을 다 한자리 모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잔뜩 뒤에 엉킨 실타래를 3실 한 뭉치씩을 나눠줍니다. 이거를 풀어봐라. 누가 먼저 푸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걸 이게 실타래가 얼마나 뭉친 게 풀기가 어려워요. 막 그걸 푸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양. 이 양은 떠오더니 그걸 풀려고도 하지 않는데 않고 잘 드는 칼을 하나 뽑아가지고 오더니 단칼에 그걸 쫙 내리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 그 아버지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고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합니다. 난자수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지러운 거 뭐 그걸 풀려고 그러느냐. 그냥 내리쳐. 그래서 쾌도난마라고 하는 말이 고사성어가 거기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당초에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참혹하게 칼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쾌도난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해낼 인물이라고 보았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뒷날 문선제가 된 이 고향은 지도자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매우 못 살게 군 폭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술김에 재미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래서 그가 술을 마시면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폭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쾌도난마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단칼로 베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통쾌한 해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복잡한 인생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근대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 대학살을 죄책감 없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최대 17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한두 명 죽어도 요즘 그 얼마나 인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700만을 정말 죄책감 없이 말이죠. 그냥 죽인 거죠. 그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사람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단 종파들도 죽였고 동성애자들 죽였고 심지어 장애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거는 우생학적으로 좋지 않다. 인종 청소를 다 해버립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청소라는 말을 씁니다.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은 중국인 390만 학살을 포함해서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총 1000만 명을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은 100만 명 이상을 숙청했습니다. 1960년대 나이지리아 내전으로 3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1970년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3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90년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된 정의가 얼마나 정말 무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의를 상실한 채 사랑만 주장하고 용서만 주장하면 자칫 무분별한 감싸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됨을 상실한 채 공의만을 주장하면 파괴적인 포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합니다. 자, 다시 솔로몬의 법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명판결을 해서 정말 지혜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관심이 아니고요. 침몰을 가려내는 것, 물론 범인을 잡는 것, 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솔로몬 왕은요, 지금 그 아기의 소중한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귀하다, 귀한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함부로 다루다가 질식사하도록 방치했던 그 여인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돌려준다면 소중한 또 한 명의 생명이 희생당할 수가 있다. 이 여자는 인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아기의 생명은 정말 그 아기를 사랑하는 친모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두 여인 모두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주라는 명령에 대해서 둘 다 무감각하고 개의치 않는다면 그러면 솔로몬은 그 명령을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모두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 다 아기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정에서 지금 솔로몬과 그 친모, 이 두 사람의 관심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면 그 아기가 칼에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두동강 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어떠한 정의나 명분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in one piece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come back in one piece 그러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 뭐 그런 뜻이겠죠. 네. 자, 그런 one piece, 자, 이런 그 아이가 나누이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것이 지금 이 친어머니와 솔로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모에게 있어서 아기가 만일에 두동강 나고 죽는다면 승소한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아기만 살린다면 그 어머니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죄인이 돼도 괜찮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26절에 그 여자가 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산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외쳤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는 정말 아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신의 아기를 부주의하게 죽였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몸이 두동강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승부욕, 자신의 명예, 이익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그러한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 여인이 드러내서 스스로 자기가 범인임을 이렇게 스스로가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의롭고 논리적인 주장들 삶 속에서 펼쳐질 때가 있는데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논리나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기의 생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로 그 대상을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승리자가 되고 의기양양하는 꼴을 봐주기란
정말 힘이 된 일입니다. 통쾌한 칼부림을 한번